자, 자민이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호호하하. 호호하하. 오케이. 어떤 이런 걸 보고 소리를 흉내내는 말 줄여서 의성어라고 합니다. 의성어로 시작합니다. 의성어. 이거. 그래. People loudly together. 오케이. 얘만 읽어보세요. Loud. Laugh. I left. People laugh loudly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는다. 큰 소리로 함께.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래서 loud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언니. 사람들이 어찌 함께 웃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함께 웃고 있습니까? 영어 표현. Do people love? Now, togethe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 laugh together? How do people laugh loudly? 했더니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누가 다 여기에서 이 문장에 누가 다는 어디 있고 웃는다. 웃는다가 누가 답니까? 사람들이 웃는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피 라프의 뜻은 웃는다. 오케이. 근데 왜 랩스가 안 됐을까? 왜 people laughs loudly together 하면 왜안 되나요? 랩스로 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피 does 왜 하다시 둘을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왜 하다시 does를 하면 왜안 되나요? people이 이 문장의 주어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주어인 people은 안 만들어봤자 뭐다? they 없습니다. 네. 원래는 있지만 They laugh loudly together. He, she, it 주어를 인칭되면서 he, she, it이 아닌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무엇을 그들은 하는 중이니? 걔들 뭐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죠. 뭐라고요?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Doing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하는 중인, 하는 것. 지금은 하는 중인. 하는 중인이란 뜻이면 하다시였던 두가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어떤? 하는 중인. 설거지를 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어떤 시. 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다시 말해 누가다를 구성하고 싶으면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 비동사 필요하다. 데이는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예요. People. 여기에 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Yeah. Okay. 계속해서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They are doing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a laughter exercise. 이 뜻은 그들은 하는 중이다. 웃음 운동. 우리는 웃음 운동하는 중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그래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are they doing? 바로 위에 있네요.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부른다?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는 그냥 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뜻이고, 현재 진행형 시제는 누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조금 다르다. 네. 계속해서 People meet every day in a letter club and let for 15 to 20 minutes. 여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 읽어봅니다. 얘가 멘트가 아니고 meet인 것 같고. 네. People meet every day. People meet every day. In a letter club. In a letter club. And left. And left.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난다. 매일. 무슨 클럽에서? 그리고 웃는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모노과 라우드리. 아, 라우드리. 아, 그들이 웃는다. 데이. 네.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니까 누가 다 두 번 나오네요. 네. 됐습니까? 네. 헤이. 얘는 어떤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질문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건데요? 매일 웃음 클럽에서 사람들이 만난다는. 사람들이 웃음 클럽에서 만나는 빈도를 물어본 거 아닌가? 빈도? 빈도를 묻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빈도를 묻는 방법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빈도가 궁금하면 얼마나 자주? 그게 영어로 뭐였어요? How often. 됐습니까? 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본다? How often? How often? Do people meet in a laughter club? How often do people meet in a laughter club?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아니 누가 다 맞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은 질문은 예. 대답이 듣고 싶어 어디? 그래서 영어 표현 Where? Do people meet every day?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디서 만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meet every day in a letter club? 오케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o meets every day in a letter club? 아까 자민이가 말한 거하고 선생님이 정답으로 보여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Meet DS.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뭐 만드는 부분이야? 누가 다 만드는 부분인데 얘가 궁금하다고 그랬으면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고요? 주어가 궁금하다고요. 어? 그럼 주어는 항상 이름씨이기 때문에 누구 아니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은 people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마치 얘가 문장 속에서 누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He, she, it처럼 행동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응? 누가 만나니? Who meet? 사람들이 만나요? People meet.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들을 써야 되고요. 얘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 한번 길어봐서 데이니까 두를 써야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For 15 to 20 minutes.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15에서 15분 동안 웃는다 라는 표현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입니까? 아닌데? 이게 빈도입니까? 시간의 길입니까? 시간.
그냥 시간입니까? 아 시간의 길.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분노를 아몇 분, 몇분 동안? 어, 몇분 동안 해도 되고 얼마나 오래 그들은 웃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뭐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뭐, 뭐였더라? 어... 얼마나 오래? How old? 아... 아닌가? 얼마나 늙었냐고요?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고요? How, 얼마나 자주는 뭐였어요? How often?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 궁금하면 how many? How many? 양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면 아 how much? How much? 그럼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뭘까요? 아 how long? How, 아, how 얼마나 long? 오래? How lo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do they left? Left? How long do they left? 가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 그들은 니? 맞습니까? 네. 자, every day는 매일매일이니까 얼마나 자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얼마나 자주? 그래서 영어로? How often? 그래서 every day는 뭐 무슨 시다 빈도 부사다. 얘는 15에서 20분 동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는 안 들어가고 yeah. 얼마나 오래 하는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how를 쓰고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long 그러니까 네. Okay. 그래서 뭐라고요? People meet every day in a letter club and they letter Left. They left. They left for 15 to 20 minutes. 자, 여기에 있는 GH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고 옛날에 A레벨, B레벨 할 때 했습니다. GH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힘없는 소리, F 소리를 냅니다. Left. 됐습니까? 네.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They left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그들은 웃는다. 그것이 그들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을. 그들이 웃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접근. 일단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인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대답은 이거 여섯 가지 그것이 그들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안돼 걔들 왜 웃어? 그게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웃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됐습니까? Ye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laugh? 했더니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Okay.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 찾았네요. 여기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이거 지우고 딴 걸 쓰고 싶어. 뭐 대신 왔단 말이죠 지금. 안만 길어봤자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데 뭐를 우리 말로 어떤 뜻을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것으로 만든. 아 웃음 클럽에서 아닌가? 웃음 클럽에서가 만들어 줍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죠? 그것이니까 겉자 붙으면 다 이름씨고 누구나 무엇? 웃음. He is dancing. 웃는 것.
웃는 것이 그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세요. Because the laugh. Laugh? 예. Laugh의 뜻은? 웃음. 아, 그래요? 웃다. 웃다를 웃는 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응? Laugh? 웃다를 웃는 건 만들어주는 방법 선생님이 두 개 가르쳐줬어요. ING?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Laughing의 두 가지 뜻? 웃는 것, 웃는 중인. 그래서 웃는 것 될 수 있죠? 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To laugh.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 웃는 것, 웃기 위하여 웃어서. 중에서 웃는 것 될 수 있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 them은 뭐 되셨어요? them. 그럼 여기 지우고 뭐 쓸까요? 웃는 것이 사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요? people 아까 전에 people로 안 만들어봤자 day라더니 여기는 day가 아니고 뭐가 있었더라? them 왜 day가 아니고 them이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나? 예, 목적어니까 목적격이어야 돼. 네. 아, 잠이 많이 늘었다. 와. 오케이. 내가 늘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네. 얼마나 힘든데. 계속해서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 and chest.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뜻은? 우리가 웃을 때 여기 네가 내가 웃을 때 우리가가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얘 맞춰줍시다. 네. 됐습니까? 여기 U가 있는데 저는 V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 빠르게 숨을 쉰다. 그리고 운동한다. 우리들의 얼굴 그리고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됐습니까? 여기를 흉부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예.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 하고 뭐? 언제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할 때. 왜 그렇게 됐죠? 왜 언제가 아니죠? 묻는 게 아니어서. 예. 이 속에 들어 있던 두가 do we laugh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we laugh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뭐 할 때면 의문사야, 접속사야? 접속. 접속사죠. 됐습니까? 네. 어이구? 이거 뭐야? 접속. 접속사가 두 개 있네? 네. 그럼 누가다가 몇 번 나올까? 두 번? 세 번 나오겠죠. 세 번. 네. 본드를 몇 번 발랐어요, 지금? 본드를 몇 군데 발라놨어요? 두 군데. 두 군데 발라놨죠? 네. 본드를 두 군데 바르면 몇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개. 세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다 보이죠? 네. 여기에 누가다 보이죠? 여기 누가다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People? 누가 웃을 때? 우리가 웃을 때. 누가 뭐 한다? 우리는 숨 쉰다.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우리는 운동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 무슨 시예요? 어찌?
어찌 숨쉰다고요? 빠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덩어리고? 어떤 시? 아,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구나. 어지? 아. 이름. 이름 시 명사죠. 네. 한번 길어봤자. 네? 어? 무슨 어 자리에 있어? This is my mother. 주어 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어. 소유를 표현하고 있어. 뭐야, 셋 중에? 소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소유? 책은 책인데 나의 책이면 뭐라 그래? My 책. 마이 북. 마이 북. 그들의 책이면 뭐라 그래? 그들? 그들 소유의 책이면 뭐라 그래? Their book. 너의 책이면? Your book. 나의 아, 그 남자의 책이면? His. His book. 그 여자의 책이면? She's book. Here이네. Her. Her. 우리들의 책이면? We. 뭐야 이거? 소유. 어, 방금 봤던 my, your, his, her, their는 소유격이고요. 네. 이런 거면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 소유격이죠. 네. 네. 내가 이건 물어봤나 봐요. 목적이요.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면 길을 나다가. 네. 때문에 오 그렇네. 네? 네. 우리는 그것들을 운동한다. We exercise them. 그것들 뭐? What do you exercise?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What do you exercise?라고 물어봤더니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와. 헤이, 요게 요것만 문장이나 치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래서 영어로 How do we breathe? When we laugh, how do we breathe?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숨을 쉬니? 빠르게 숨쉬어. 호흡량이 많아지고 폐가 운동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까? 웃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폐 운동도 되고 뭐 운동도 된다. 근육 운동도 된다. 뭐 얼굴에 있는 근육, 어깨 근육, 여기에 있는 근육.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무슨? 무슨? 아, 좋을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들의 건강. 위하여. 이게 지금 두 가지 뜻으로서 등장하고 있죠. 아까 전에 for 15 to 20 minutes 할 때 뜻은 동안이고요. 15에서 20분 동안이었고요. 아까 전에. 네. 이번에 for의 뜻은 위하여. 됐습니까? 네. 예, 이거 지우고 뭐. 웃음 운동. 웃음 운동입니까? 그러면은 웃음 운동 하는 거? 우리가 웃음 운동 할 때, 아이고. 웃음 운동 한다, 우리가 얼굴, 어깨, 그리고 흉부를, 흉부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빠르게 숨 쉬고 그리고 얼굴, 어깨, 그리고 흉부를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을 수가 있다네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고? 잠시만요. 뭐? 그렇죠. 그러면 완성해보세요. 우리말 질문을 완성해보세요. 우리말 질문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무엇이 can be good, 좋을 수 있니?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 수 있나요? 어, 이것이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디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잠시만요.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했더니 대답이 When we laugh, we 기다리지?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 and chest.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우고 이렇게 막 맞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That when we laugh, that 붙여야지 완벽한 문장이 뭐가 될 수 있다? 아, 뭐 만드는 that이 있다? 겉 만드는. 겉 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을 써서 that that when we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at when we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Well, you know what I'm saying? 모르겠어요. 디스한테 고마워하세요. 어, 정말 좋은 친구야. 헤이, 디스는 또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꿀 수도 있나요? It can be good. It한테 고마워하세요. 디스 정말 좋은 친구야.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일문이 듣고 싶습니다. Our health.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좋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this be good for? 이건 이제 잘 안다.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이것은 무엇에 이로울 수 있나요?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그렇다면 아까는 이게 궁금했던 거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아... 무엇? 무엇이... 야, 아니... 위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뭐라고 물으면 될까? 얘는 뭐 이렇게 바뀔 거고 니 얘 지우고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잠시만요. 내 건강을 위하여 좋아. 널 위해서 이 초콜릿을 샀어. 널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웃음 운동을 했어. 그렇구나. 부모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아, 왜구나. 왜 샀는데 초콜릿? 널 위해서. 웃음 운동 왜 해야 하는데? 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아, why can this be good for a be? Why can this be good? 됐습니까? Why time? Why can this be good? Why can this be good? 됐습니까? 네. 그다음 계속해서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오케이. 그래서 lie 의 몇 가지 뜻이 알아들어 했더라? 두 가지. 뭐 하다 하고 뭐 하다? 눕다 거짓말.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 뻔해? 눕다. 왜? In your bed가 무슨 뜻이야? 너의 침대에서. 에서. 됐습니까? 너의 침대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겠어요? 너의 침대에서 누워 있지 말라겠어요? 누워 있지 말라. 그래서 Don't lie만 하면 눕지마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하지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ie의 뜻이 생뚱맞게 거짓말하다라는 하다시 뜻도 있고 눕다라는 하다시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Don't lie가 눕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 어디?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다음번에
너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누워있지 말라 너의 침대. 하루 종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걸 보고 명령? 명령문이라 촉함촉이래? 또 명령문 나오네요. 명령문이 접속사 end를 end를 사이에 놓고 명령문 몇 개 나왔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세 가지 명령이네요. 여기까지 합치면. 스트레스를 느낄 때 몇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한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뜻?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이 뜻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큰 소리로 웃어라. 웃어라. 큰 소리로. 됐습니까? 네. 오, 많이 늘었어. Excellent. 이거 채빈이랑 하다가요. 채빈이한테 누워 있길래 명령했거든. 이런 누워 있지 말라고. Don't lie in your bed all day.